안녕하세요. 유튜브 노가다 채널을 운영하는 부동산 스토리텔러 노비입니다. 자주 방문해주세요. 현재 경매 시장에서 상가, 지식산업센터, 아파트의 분위기는 극심한 불황으로 인해 각각의 부동산 유형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문제점들이 존재합니다. 전반적인 시장 상황이 지금 좋지 않는 상황이죠. 상가, 경매 시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응찰자들이 엄청나게 감소했습니다. 극심한 불황으로 인해 상가, 경매에 응찰하는 사람이 현저히 줄어들었죠. 경기 침체와 소득 감소, 상가 임대 수요의 감소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창업시설에 대한 투자 매력이 감소하면서 매수자들이 상가를 기피하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달려들지 않는 상황이죠. 아니, 무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가뿐만 아니죠. 지식산업센터나 생수근 상가보다 더한 상황입니다. 상가의 공실률이 증가하고 있죠. 지금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가 급속도로 좋아지지 않는 한 거의 대부분의 건물들의 공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상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철수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상가 공실률이 높아지면 수익률이 낮아지며 이는 다시 투자자들의 관심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이 이어지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돈이 생기면 투자를 해야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어떻게든 팔아서 지금 당장 최소한의 손해를 보더라도 정리를 하려는 상품이 상가입니다. 상가의 매매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아니 역설적으로 신축 상가의 분양 가격은 매년 비싸지고 있습니다. 이미 수도권이나 지방 신도시에 상가 분양 가격은 서울 상가 뺨치는 수준이죠. 오히려 더 비싼 곳들도 많습니다. 불황으로 인해 상가 임대료가 하락하면서 수익률이 감소하고 이는 상가의 평가 가치에도 영향을 미쳐 경매 시작가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낙찰하는 매우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기피하는 상황이죠. 문제는 상가만 이러면 그래도 좀 해볼만 합니다. 지식산업센터, 빌라, 오피스텔, 생숙 등 아파트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부동산 상품이 지금 상가와 비슷한 위기에 처해 있죠. 법정에 가면 지금 생각보다 분위기가 좋지 않죠.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이곳에서는 부동산 매물 101건의 경매가 진행됐었습니다. 최근 되살아나는 서울 부동산 시장에 대한 많은 관심을 방증하듯 좌석 빼고 14석이 사람들로 꽉 들어찼습니다. 그만큼 매물이 많이 나왔고 대부분 저렴한 가격대라는 이야기죠. 사람들이 사볼 만한, 즉 도전해볼 만한 매물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일부 부동산 매물을 두고는 복수 응찰자가 경쟁을 벌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날 낙찰된 부동산 매물은 총 27건입니다. 이 가운데 상가 매물은 없었습니다. 글린셜이 1건 낙찰되긴 했으나 주거용으로 사용된 경우였습니다. 단 한 명도 상가 투자를 목적으로 경매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죠. 지금 서울의 상가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지금 이 정도입니다. 상가는 생각조차 안 하는 것이죠.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경매로 나오는 상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매와 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2024년 5월 서울 지역 상가 경매 진행 건수는 전체 237건으로 2016년 11월 244건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아파트 경매 매물이 2024년 4월 351건에서 2024년 5월 275건으로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죠.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되살아나는 모습을 보이지만 상가 시장은 여전히 한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전세 가격이 상승하면서 매매 가격도 일부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 함께 일부는 동반 상승을 하고 있죠. 전세 가격이 뒤를 받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아파트 시장도 좋지 않지만 그나마 빌라나 오피스텔에서 아파트로 넘어온 사람들의 전세로 유입되는 자금이 이들의 아파트 가격을 버티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상가는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매물에도 시장 반응은 냉랭하기만 합니다. 지난달 상가 경매 낙찰률은 11% 후반으로 역대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매물 10건이 나오면 1건만 낙찰되는 셈입니다. 낙찰률이 떨어지면서 낙찰가율 역시 끝없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2024년 5월 상가의 감정가 대비 낙찰가율은 겨우 66%대였습니다. 경매 매물이 지금보다 많았던 2016년 11월의 낙찰률은 23% 중반, 낙찰가율 무려 85% 후반이었는데 이것보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가격에 낙찰이 되고 있다는 상황이죠. 평균 응찰자 수도 2명이 채 안 되는 상황이라 더더욱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상가 대부분은 단독 입찰됐습니다. 진짜 살 사람만 샀다는 이야기죠. 부동산 경매를 목적으로 법정을 찾은 사람들 역시 대부분 상가는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3년째 법정을 찾고 있다는 한 사람은 부동산 대출이 어려워진 환경에서 상가 투자까지 고민할 여력이 없다고 말했죠. 대부분 경매를 찾는 일반인들의 시선은
아파트에 몰려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아들이 전세로 거주하는 경기 화성 아파트가 역전세에 빠져 경매 위험에 놓이게 되면서 부동산 경매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며 후교 아들이 사는 아파트가 매물로 나오면 경매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죠. 하지만 상가에 대해서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장사가 되지 않아 1년도 못 버티고 문을 닫는 상가가 많지 않냐며 공실이 늘어나는 상황이라 상가 경매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대부분의 시민들이 상가는 사면 큰일 나는 것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죠. 심지어 법정에서 감정가격, 즉 분양가격 수준의 가격에서 66% 수준의 낙찰이 되고 있는 상황에도 사람들은 사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매를 주제로 대화를 주고받았지만 상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없었을 정도니까요. 상가에 대한 관심이 식으면서 관련 뇌물은 유찰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법원에 매물로 올라온 서울 구로구 테크노마트 내한 상가는 이미 세 차례 유찰을 겪은 상태였습니다. 테크노마트 식당가에 위치한 이 상가는 당초 분식집으로 운영됐으나 현재는 간판만 걸린 상태입니다. 해당 상가는 감정가 대비 51%의 최저 매각 가격으로 제시됐지만 그 누구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반토막 난 가격에도 인수를 희망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죠. 상가 매물에는 관심 자체가 없는 듯했습니다. 근린시설로 범위를 넓혀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근린시설 6건이 매물로 올라왔는데 이 가운데 낙찰된 것은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부동산 한 건뿐이었습니다. 해당 부동산 역시 세 차례 유찰된 끝에 새로운 주인을 찾을 수 있었죠. 상가 경매에서 다섯 차례 이상 유찰은 일상입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매물로 올라온 서울중구 한 상가는 일곱 차례 유찰됐죠. 유찰이 거듭돼 감정가의 10%를 밑도는 가격으로 경매에 나온 뇌물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2024년 6월 10일 서울 동부 지방법원에는 광진구 테크노마트 내 상가 매물이 두 건 올라왔는데 이들 상가는 모두 11차례 유찰돼 감정가 4,300만 원의 8%인 369만 4천 원이 최저 매각 가격으로 제시됐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도전적으로 달려들지 않죠. 부동산 경매 시장에서 아파트와 상가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한 차례 유찰되면 다음 경매부터 낙찰 가능성이 올라가는 분위기인데 그리고 서로 사겠다고 달려들기 시작하는데 상가는 낙찰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가격이 떨어져 반토막이 나더라도 사람들이 달려들지 않는 상황이죠. 소비 심리가 살아나 임대 시장이 활성화되고 임대료를 높게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지만 이제는 온라인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상황에서 오프라인인 상가까지 찾아가서 구매를 하고 쇼핑을 하려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줄어들어 상가에 대한 이점을 사람들이 찾지 못하고 있죠. 결국 상가는 경매에서 낙찰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매물만 쌓여나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상가 경매는 경쟁률이 낮지만 쳐다보지도 않는 것은 덜컥 아무 생각 없이 샀다가 진짜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다면 평생 내가 은행 이자 내면서 관리비도 내며 살아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한 경매 참가자는 법원 주변만 봐도 텅 빈 상가가 즐비한데 과연 누가 상가 경매를 할 것인가? 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이 말이 정답이죠. 번화가도 지금 상가가 텅텅 비어가는 판국에 경기도 지방의 상가에 도전을 한다? 쉽지 않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가격이 낮아지더라도 세입자 구하기가 이제는 하늘의 별 따기이니까요. 거기에 상가 비용도 내야 하고 세입자도 구해야 하고 못 구하면 관리비에 각종 세금도 내야 하는데 낙찰자 입장에서는 골치 아픈 일이죠. 과거에는 장사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장소가 상가였지만 이제는 경기 불황 시 사람들이 가장 기피한 건물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상가를 축소하거나 1층에서 2층, 3층 등 보다 저렴한 곳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번화가에서 사람들이 뜸한 곳으로 이동하는 추세입니다. 고정비를 줄이고 배달이나 다른 것으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이죠. 아예 상가를 구하지 않고 집에서 혼자 인터넷으로 일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낮은 임대 수익률과 더불어 높은 금리까지 커버해야 할 상가. 앞으로 활용도가 올라갈 수 있을까요? 경제적 불확실성과 투자 심리 위축, 정책적 대응 등의 복합적인 요인에서 상가나 아파트가 아닌 비아파트 형태의 부동산들은 대부분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낮은 임대 수익률과 공실률 증가로 인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응찰자가 줄어들고 있으며 아파트 시장 역시 주택 수요 감소와 가격 하락, 금융 리스크 등가로 인해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경매 시장의 회복을 위해서는 경제 전반의 회복과 더불어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며 이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겠죠. 노비와 함께하는 부동산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주 방문해주세요.